네가 원하는 게 이런 거지? 맹세를 얻는 건 이연이야. 벌을 받아야지. 맹세? 그래. 괜찮아? 죽어도 서로를 지키자고 셋이 맹세해놓고 내 옆에 아무도 없었어. 난 니들이 필요했는데.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어. 꼭 가야 돼? 알았어. 여기 묵을게. 정말? 가야 돼. 기다리는 사람 있어. 나 반대죠. 이거 아직도 이거 좋아하는지 모르겠다. 자, 이현님이 왜 좋으세요? 너한테 남는 일? 좋아하는 척이라도 하면 안 돼요? 안 돼. 홍주가 진심인 건 아니야. 설령 걔를 적으로 돌리더라도 속이고 싶진 않아. 친구잖아. 난 네가 원하는 답을 해줄 수가 없어. 널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널 속이는 짓 같은 거 난 못하거든. 죽어도 안 해. 겨우 우리 셋이 다시 모였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? 너 있나? 누나 미안. 난 네가 이연이 과거든 미래든 상관없어. 난 내 방식대로 너를 분명히 지킬 거야. 우리 사이가 너덜너덜해진 안 있어도. 이런 거 묻히고 다니시면 안 돼요. 난 어려서 소꿉놀이 한번 못해보고 살았어. 내 인생은 늘 실전이었거든. 근데 걔랑 있으면 위로받는 기분이 든다. 이상하지? 따뜻한 말 한마디 할지 모르는데. 나 옛날에 그런 소원 본 적 있다.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리면 좋겠다. 제발 우리 셋한테 아무것도 뺏어가지 말아달라고.